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시나리오에서 그때 이제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그게 이제 크라이시스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한번 본을 보이는, 그러니까 길들이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금리를 올리면 러시아가 휘청거리는 건 맞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제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빚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전 세계 경제가 당연히 자신들의 포텐셜보다 금리가 높아지면 고생스럽긴 한데. 만약에 금리를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이 돈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신흥시장에서 다 빠져가지고 다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렇겠죠. 근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설 투자 해놓은 상태예요. 예. 거기서 돈 빠져나가면 진짜 타격이 크죠. 김학주 교수의 투자 바이블. 자, 오늘 아홉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그 투자 바이블을 또 이끌어주실 우리 김학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김학주 교수님과 한 주에 한 번씩 이 시간을 쭉 들으면 네. 뭔가 그냥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그냥 이 투자 전반에 관한 정말 이 바이블 같은 느낌이 좀 그럼요. 있습니다. 예.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도행전, 요한복음, 심지어는 요한 계시록도 막 들어있는. 아, 아 무서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이어서 몰아서 듣는 것도 참 괜찮은 네.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 김학주 교수님은 또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해주십니까? 예, 일단 요즘에 증시가 좀 조정 국면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크라이시스의 초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크렉션과 이 크라이시스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크렉션하고 네, 크라이시스. 예. 그렇죠. 이제 이 크라이시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불확실성의 등장.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견된 상황에서 그 크라이시스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베이비 부머들이 40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가 떨어지니까 결국 경제가 좀 저성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페드도 돈을 풀면서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경기를 부양했었는데 그 돈들이 갈 데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도 벌써 이제 그 IT 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좀 스마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만들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엔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생활의 습관을 바꿀 만큼 절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IT 붐도 그냥 버블로 끝나버리고요. 그러니까 돈은 풀었는데 갈 데도 없고.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머들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방도 많이 필요하고 큰 집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돈이 집으로 가는 건 당연하다. 집값 오르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이제 2005년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크라이시스의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일단 주가가 반토막 나요. 그리고 더블 오르죠.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데까지 한 4, 5년 걸리는 이게 가장 전형적인 패턴으로 그동안 이제 보여졌었거든요. 근데 네. 예, 주가가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이제 진바닥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 20, 30% 떨어지면 거의 많이 떨어졌는데 좀 사볼까? 근데 더 계속 질질 흘러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금융기관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자기 자본을 훼손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기관의 자기 자본은 되게 얇아요. 그래서 금방 잠식되고 말죠. 그러니까 대부분 예금 받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 금융기관이 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라는 게 이 경제의 어떤 신경망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치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로스콧이 이 도미노처럼 이제 확산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 기관이 다 로스콧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자산 가격이 막 떨어져서 어느 기관이 뭐 A라는 기관이 로스콧에 해당이 됐다 팔렸습니까? 주가 더 떨어지죠. 네. 그럼 B 기관이 해당되고 C 기관이 해당되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손실 나는데도 계속 판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면서 네. 이제 로스콧에 걸리는 기관들이 새롭게 계속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단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해서는 일단 벗어나고 싶은 그러니까 패닉 셀링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크라이시스가 오는데 네. 결국 대응 전략은 이런 거는 좀 낙폭도 좀 크고 이 후유증 때문에 돌아서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좀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위험에 대한 어떤 해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종목을 직접 팔기보다는 유동성이 좋은 어떤 시장 인덱스에 대해서 숏포지션을 취하는 건데 이 숏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지라는 말은 중립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롱포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숏을 섞으면은 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아웃퍼포먼스하는 것만큼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헤지의 정확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헤지를 하면 네. 올라도 안 먹고 내려도 안 잃고. 예, 그러니까 그럴 시장에 거면 왜 대해서는 하지? 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1% 올랐는데 내가 1.2% 올랐다. 네. 그럼 0.2% 먹는 거죠. 아니 그럼 해지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지하기 전에는 1.2% 오르면 그걸 다 먹는 거고요. 만약에 1.2% 다 깨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지 않았다. 네. 근데 뭐 시장은 2%가 떨어졌다. 예. 내 종목은 1.8% 떨어졌다. 네. 해지 안 하면 1.8%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해지를 하면은 0.2%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먹거나 잃는 거는 네. 내가 먹거나 내가 잃는 게 아닌 거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편으로 튀더라도 예, 그러니까 방어가 된다는 거고요. 내가 시장 지수보다 얼마큼 시장 지수를 이겼느냐만큼만 이제 먹게 되는 게 이게 헤지의 개념이다. 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헤지라는 건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건지도 배우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인버스 ETF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숏포지션의 어떤 그런 종목들이 될 수 있고요. 파생 상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픽스라고요. 네. 이거는 S&P 500, 그러니까 미국 주가 지수에 1개월 만기 옵션 가격에 내재된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게 천천히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 국면에 있으면 이 변동성이 갑자기 확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빅스도 주가 하락 시에 굉장히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약간만 섞어놔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 주가 하락 위험을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내 주식은 깨지지만 이 빅스나 인버스에 의해서 먹는 네.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덜 깨진다. 그러니까 상쇄가 되는 거죠. 시장 위험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500만 원을 레버리지에 놓고 500만 원을 곱버스에 넣었어요. 네. 그러면 항상 똑같지. 본인의 자산은. 그러니까 그 짓을 왜 하냐는 거지. 그러면 하나은행에 예금하지. 해치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위험을 중화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념이 해지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시장보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을 선택했다. 네. 그럼 그것만 일단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오를 것 같다. 그럼 해지를 안 하죠. 예, 그래서 그냥 네이키드로 그냥 집어넣고 네. 오르는 거, 그러니까 시장 오르는 것과 내가 아웃퍼포먼스하는 걸 두 개 다 먹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추가적으로 오르는 그것만 뜯어내는 거를 우리는 해지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그래서. 종목이 내가 보기엔 앞으로 한 10% 오를 것 같아. 그런데 시장이 한 10% 정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시장이 10% 내리는 거는 해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곧버스를 태워놓고 아니 그냥 그럼 시장이 내리는 것만큼 네. 먹을 수 있으니까. 내 종목만 10%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내 종목이 10% 오를 것 같았는데 네. 시장이 내리는 바람에 네. 10%가 안 오르거나 혹은 더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위험에 뭐 자유로운 그 개별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네. 이게 요즘 같은 사태로 인해서 이게 순간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 네. 거기에 뭐 이렇게 노출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장의 위험을 막아버리는 이런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골랐던 이 종목이 시장 때문에 10% 떨어지면 그 떨어진 네. 것은 곧버스를 사서 먹고. 그럼. 이제 사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그러면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내 종목에는 이제 올라가는 거 베팅하고 시장은 떨어진 거 베팅인데 시장은 올라가고 내 종목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완전 양방으로 다 손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확신이 없으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죠. 이제 일단 이 시장이라는 것은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체계적인 위험이고 어떤 종목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이 하락하는 데 대한 어떤 영향 같은 것들은 그렇게 이 시장 해치를 통해서 제한을 시켜놓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시장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시장을 이길 만한 어떤 재료가 있다, 굿뉴스가 있다. 그럼 그것만 남겨놓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카브아웃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전략들을 알겠습니다. 쓰면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빅스라는 게 굉장히 쉽게 붙였다, 떼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해지에 되게 좋은 그런 인스트루먼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XIV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빅스를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빅스의 반대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효과적이냐면 주가가 이제 바닥을 그 찍고 네. 이렇게 다 돌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화끈하게 올라가는 네. 그런 상품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이 중시가 급락을 할 때 내가 XIV를 언제부터 사면 될까 요거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 내가 실수를 해서 조금 일찍 샀다. 네. 근데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추가 하락할 염려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이 주가라는 게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의도했던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안전한 상품이 아닐까. 아, 뭐 XIV. 그러니까, 예, XIV는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았을 때는 한번 볼만한 그런 화장 상품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하는 거랑은 다릅니까? 그러니까 TQQQ 같은 거 여기에 레버리지가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XIV도 빅스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약간만 사도 굉장히 투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이제 반면에 마켓 커렉션, 그러니까 이제 증시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주신 건 이제 크라이시스였고, 예. 그러니까 이 조정이라는 거는 전고점 대비 10% 내지 한 20% 하락하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이제 굿뉴스가 있는데 그게 주가에 너무 빨리 반영됐다. 그래서 과매수됐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고. 더 사줄 사람이 좀 소진된 경우,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 좀 필요해졌다. 그리고 이 재상승을 위해서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 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는 건 정수상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더 비싸게. 예. 그래서 나중에 꼭 재매수할 때 비싸게 사서 트레이딩 로스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이 크라이시스와 같은 그런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이 불확실성이 단계적으로 해소돼서 이게 그 조정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월이 나는 금리를 뭐 공격적으로 올릴지도 몰라 이렇게 겁을 줬다가 예. 조금 지나서 이게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리스크라는 거는 발생했을 때 똑같이 시장을 해지를 해야 되고요. 크래시처럼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해소가 되면 그 해지 인스트루먼트를 그냥 떼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증시 조정이냐 아니면 위기의 초입이냐 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크라이시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의심스러운 게 있거든요. 예. 그건 바로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코로나 쇼크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내려졌던 극약 처방을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과정에서의 조정이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뭐가 고민이냐면 금리가 너무 낮은 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 2년간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입찰 경쟁률을 보면은 낮았던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 금리라는 거는 다른 나라보다도 한 2-300 베이시스 포인트, 그 2-3%가 높아야 되는데 예. 너무 낮으니까 매력이 없으니까 미국 국채를 사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봐야 먹을 게 없고 예. 더 내려갈 여지도 없으니 금리가. 그러니까 이거 그 미국 국채가 주는 아주 독특한 매력이 없어졌으니까 잘 안 살려 그러는 거잖아요. 경쟁력 떨어지면은 그러면 그 미국 중앙은행이 대신 사줘야 돼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위상이라는 게 좀 의심스러워질 수 있고 미국 달러 가치도 훼손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미국에 독이 좀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준까지는 올려야 된다. 네. 이런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런 과정이라도 너무 지금까지 매수로 쏠림이 컸기 때문에 낙폭이 좀 커질 수도 있다. 뭐 그런 그동안 이제 이렇게 매수로 쏠림이 많았던 그런 일들, 그 원인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차라리 빚 내가지고 자사주를 사서 그냥 갚아버리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티다일루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그러니까 사실 이익 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짓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M&A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성장기에서 뭐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 별로 없잖아요. 네. 남는 돈으로 그냥 경쟁 업체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쟁 강도를 떨어뜨리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 상대방 기업을 사야 되니까 주식 매입 요인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리고 그동안은 수익률이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약간의 먹을 기회만 생겨도 뭐 득달같이 달려드는 헤지펀드들이 많았고, 네.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걸었고, 예. 그래서 그런 매수로서의 어떤 그런 이 쏠림이 강했고, 컴퓨터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이 주가가 올라서 기계가 잃어버려도 되는 어떤 버퍼가 많이 커지면은 더 공격적으로 달려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기계는 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쏠림이 강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약간 리와인드 된다 그러면, 반대로 간다 그러면 조정폭도 그만큼 커질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우려하신다면 약간 부분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해지하는 것도 괜찮다. 물론 마켓 커렉션이지만, 다만 그렇게 조정 기간이 길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은?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모든 경제 주체가 다 빚이 늘어, 정부도 그렇고 민간 기업도 그렇고 다, 네.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많은 빚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것도, 네.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전 상황, 그 전 수준까지 올리는 것까지는 뭐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뭐 그 이상으로 올리는 거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금리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 게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싶으면은 그러면 금리를 절대적으로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낮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걸 뭐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금리는 낮춰야 되고, 네. 지금 뭐 신기술 기업 중에서는 기대를 딜리버리 못 해가지고 뭐 망하는 기업도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대체 기술을 마련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어차피 변해야 되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대체 기술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술들이 결국 새로운 돈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돈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증시 회복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2015년 말에도 그랬고 2018년 말에도 이 테이퍼 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V자 반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그 이 금리를 낮춰서 증시를 회복시키는 그런 원동력은 살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것도 조금 길게 보면 역시 일시적이었었던 것 것이다. 예, 그 뭐 일시적일 보십니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아주 디테일한 설명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궁금함인데 네. 그것도 다음번에 제대로 딱 시간 갖고 한번 배워볼게요. 자, 네. 그러면 어떻게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요거는 네. 어떻게 혹시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한 가지 뭐 저기 의문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라이시스냐 조정이냐에서, 예. 그러니까 위기냐 조정이냐에서 지금은 이제 조정 같은데, 그렇죠. 위기로 어쩌면 갈 수도 있는 하나의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의외로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잘못하면 이게 크라이시스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테일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태를 지켜보다가 이게 의미 있게 진행될 것 같으면 시장에 대해서 풀 헤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갖고 있는 포지션을 다 이제 그 중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건드리는 배경은 미국의 힘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패권에 대해서 간을 보는 거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1917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호자이다라는 걸 피력하면서 국제경찰 노릇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힘이 증폭된 게 1991년에 이 걸프전쟁에서 이 쿠웨이트에서 후세인을 몰아낼 때 서방의 이 동맹국들을 다 진두지휘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 패권이 확 커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런 시나리오 알고 있는데 사실 더 근본적인 힘은 경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남의 나라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그 힘, 네. 그래서 큰형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패권이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이기주의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잃었던 일자리를 다시 빼어서 오자, 그리고 뭐 러스트 벨트를 살리자, 그리고 이제 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방비 더 내라, 너희는 뭐 프리라이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달러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뭐 해주는 거 없이 사사건건 간섭만 하는 것이냐, 뭐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정 간섭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나 중국이 원하는 거는 여러 주체가 주도하는,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멀티폴라, 그러니까 다원주의로 가자, 뭐 이런 거고 사실 이 패권에 대해서 더 욕심을 내는 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태자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의 듣보잡이었죠. 근데 자기를 밀어준 뭐 상해방의 저윤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리커창 같은 총리도 그냥 다 숙청시키거나 네. 아니면 힘을 약화시킨 다음에 이 장기 집권 틀을 마련한 이유가 내가 미국으로부터 이 패권을 어느 정도 넘겨받아 오겠다라는 약속이죠.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같은 경우도 이제 2025년까지 어떻게 기술을 자립해요. 그만큼 그 안에 이 패권에 대한 조급함이 막 담겨 있는 거죠. 사실 10년 전만 해도 이 중국하고 이 러시아는 서로 이제 라이벌 관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미국 밑에서 이제 어떤 패권을 좀 이렇게 도전하는. 네. 근데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면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 중국, 중동이 군사 훈련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미국의 독재에서 구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간섭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간을 보자, 뭐 이런 건데 여기서 미국의 어떤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잘못하면 이게 달러 가치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만약에 좀 주춤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이 더 강하게 과감한 행동을 할 거고 미국이 이제 좀 밀리기 시작하면 뭐 사실 그 이 한국과 일본이 아마 중국에 붙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럼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미국이 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일본한테 못할 짓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한테 원자탄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정말 일본인들을 사람처럼 본 거냐, 뭐 이런 비난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 밑에서 그렇게 붙어서 살아가는 거 보면 네. 왜냐하면 자기 물건을 사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차를 보면은 미국 차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유럽 차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꺾으면 정확히 탁탁 꺾입니다. 그러니까 골목이 많으니까 네,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이 밑에 스프링을 꽉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유럽... 통통 튀죠. 그렇죠. 승차감이. 예. 예. 근데 이 미국 차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방향 꺾지 않고 그냥 계속 긴 도로를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이 핸들도 놀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 동시에 잘 팔리는 차는 없어요. 예, 근데 그러면 일본이 유럽 차를 만들 것이냐, 미국 차로 만들 것이냐 할 때 미국 선택한 이유가 유럽인들은 컨티넨탈 카 아니면 차로 취급도 안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 싸고 품질 괜찮으면 value car, why not? 이러고 사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차도 사실 미국 차죠. 예, 그렇게 디자인이 됐었는데 여기서 미국이 좀 힘도 떨어지고
그다음 이기주의로 나온다 그러면 그렇다면 뭐 중국에 붙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중국 경쟁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멘텀에 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미국이 확실하게 응징을 해서 패권을 재확인한다 그러면 달러 역시 달러 당분간은 달러 이상 없다. 이래서 달러 강세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네.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바이든의 2024년 대선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가 약세로 가잖아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도전을 할 때 미국이 그냥 경제적 제재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해요. 2014년에도 그랬으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예민한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이 과잉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증시에 크라이시스를 몰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주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거를 또 강하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금리를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돈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신흥시장에서 다 빠져가지고 다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렇겠죠. 근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설 투자 해놓은 상태예요. 예.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상태라고요. 거기서 돈 빠져나가면 진짜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한번 본을 보이는 그러니까 길들이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이런 어떤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금리도 예상외로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증시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의심이 가는 그냥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약간 좀 개연성이 있어진다 그렇게 갈 것 같다. 라는 신용이 보이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해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시나리오에서 그때 이제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그게 이제 크라이시스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경제적 제재로 끝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군사적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네. 금리를 세게 올리면서 러시아나 중국을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금리를 올리면 러시아가 휘청거리는 건 맞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 어쨌든 이 지금 제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가 줄거나 아니면은 시설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빚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전 세계 경제가 당연히 그 자신들의 포텐셜보다 금리가 높아지면 고생스럽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가 겪는 이 고통이라는 게 훨씬 큰 거죠. 석유 가격을 일부러 내려서 러시아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들 석유를 필요로 하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조금 뭐 최근 들어 많이들 빠지셨겠습니다만 좀 올랐다고 판단되는 주식들은 약간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그 파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네. 먹은 거를 이제 나중에 잃기 싫어서 후회하기 싫어서 파는 경우도 있죠. 이걸 이제 뭐 차익 실현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제 손절매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 다 나쁜 버릇이죠. 근데 차익 실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판 돈, 그 현금을 계속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에서 오는 그런 리턴이라는 게 뭐 거의 제로나 아니면 거의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판 주식이 오히려 투자 수익이 좀 높은 거죠. 그렇다면 팔고 다른 투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갈 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도 다 비싸져 있기 때문에 뭐 결국 더 매력적인 걸 찾을 수 없고 팔았던 것을 다시 사는 뭐 그런 이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손절매는 더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올라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높은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 기회를 넘겨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더 안 좋은 거고 결국은 자신이 매수했던 이유가 훼손되지 않는 한 그건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이 매매 시기를 조절하는 이 마켓 타이밍이라는 것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상관없이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어떤 이유들
그런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그래서 사실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켓 타이밍을 쓰는 어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치 투자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워런 버핏 같은. 그러니까 이 절대 가치를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절대 가치를 한참 하회하기 시작하면 계속 사나가고 절대 가치로 근접을 하게 되면 계속 팔아 나가는 뭐 그런 방법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그 주식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거의 통달아 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치 투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딱 한 명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난 가치 투자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고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뷰티 컨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뷰티 컨테스트라는 말은 케인즈가 이제 처음 쓴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미인 대회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쁘게 생각할까 많이 이쁘게 봐주시면 내 뒤에 이 주식을 사줄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 모멘텀의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계속 갖고 있겠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보다 다른 주식을 더 이쁘게 본다. 그러면은 아 이게 모멘텀의 나이가 늙었구나. 그럼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사실 이 마켓 타이밍이나 스탁 실렉션,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서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도 이제 이렇게 상대 비교를 하긴 했지만 네? 아무거나 상대 비교한 게 아니라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이렇게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체를 하되 이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바이앤홀드를 하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 타이밍을 위해서는 이 가치 투자자나 이제 모멘텀 트레이더나 모두 유니버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니버스라는 것은 자기가 공부해서 90% 이상 아는 종목들의 집합.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게 저 가격이면 이건 사야 예. 돼라는 그렇죠. 확신이 들어야. 그러니까 금방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가격이라면 팔아야 되는 거야라는 걸.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유니버스의 위력이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더 발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주택처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마켓 타이밍을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집값을 지금 알고 계시지만 그게 팔았을 때 현실화 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다시 사야겠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될 그런 공산이 크죠.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게 개별 종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되게 동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사야 된다 그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되는 살 때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집을 뭐 팔았다가 다시 사겠다 차익 실현하고 이거는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마켓 타이밍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 마켓 타이밍이라는 것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행동들이죠. 그래서 개별 주식들을 매매하거나 교체하는 그런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파를 얻기 위해서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거고요. 반면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위험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시장 위험에 대해서 그 위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화시키는 잠시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이제 시장 지수 그러니까 인버스 인덱스를 가지고 주로 플레이를 하는 뭐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야! Yeah!
그럼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워렌 버핏 얘기도 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때 작년 뭐 이때까지 정말 좋았던 그 돈나무 캐시우드 누님 아 뭐 예.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 또 굉장히 망가졌고 그래서 결국은 좀 길게 보면 역시 워렌 버핏 쪽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다가도 또 그렇게 막 한 더 길게 보면 캐시우드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세 배 이렇게 또 가는 거 보면 어느 쪽에 더 좀 무게를 두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캐시우드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이 기술주가 막 올라가면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었죠. 네. 게다가 작년에 다 토했죠. 그래서 2년만 끊고 보면은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캐시우드나 성과는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안정적인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근데 투자 성과를 이야기할 때 기간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과를 얘기할 땐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난 2년간의 투자 성과는 이 두 펀드가 비슷하지만 5년 성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캐시우드의 그 아크라는 것이 연평균 26.3% 올랐어요. 반면에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연간 13.2% 올랐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워렌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애플이잖아요. 예. 애플 비중이 43%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치주 펀드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플 예, 예. 애플의 모회사 같은 느낌이라 지주회사 할인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버크셔를 사려면 그냥 애플을 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 뭐그 워렌 버핏도 이제 뭐 입맛을 바꿨냐 뭐 이런 비난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기술주의 어떤 상승세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그래도 약간 늙은 그런 기술주를 선택한 거죠. 저는 그 워렌 버핏이 애플을 사는 것은 변심이 아니라 그냥 원칙을 계속 지킨 거라고는 네.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이 그동안 샀던 종목이 인간들이 하루 종일 손에서 늘 들고 다니는 네. 콜라, 햄버거, 뭐 캔디 이런 거잖아요. 네네. 보니까 뭐 또 다른 거 들고 다니네. 이거 뭐야 왔더니 핸드폰 들고 다녀. 그게 핸드폰이니까. 네. 그 뭐냐. 하여튼 뭐 기술주는 되게 싫어했었어요. 아무튼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예.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워렌 버핏이 애플을 사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애플도 늙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예상외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 뜻하지 않은 횡재를 맞은 거다 뭐 이렇게 그러시네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주 펀드 수익률이 확실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투자자들 실망해서 기술주를 팔겠죠. 그럼 주가 떨어지고 결국은 이 투자 수익률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단 이제 기술주 펀드의 어떤 수익률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금리 올린다. 그러면 기술주들 주가 폭락할 텐데, 아, 더 이상 난 투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끝났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낭패를 보고 증시를 떠나야 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두 펀드 중에 어느 것이 더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의 어떤 형편,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위험에 대한 인내력에 따라서 이제 사는 게 맞는 거고, 더 좋은 방법은 두 펀드를 섞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우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결국 투자 포트폴리오의 그 투자 위험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투자 위험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장기적 투자 성과가 일정 범위 안으로 좁혀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 투자를 설계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그림을 통해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투자 위험하고요. 그다음 기대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low risk, low return. 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high risk, high return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가 투자 위험 한 단위를 지불할 때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이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결국 요 직선의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한 단위 더 택했을 때 내가 받는 어떤 보상
이라고 보는데 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점점 요 선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불한 위험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가치주는 점점 투자 위험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성장주가 가치주를 보다 우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주 중에서도 좀 그 기대를 딜리버리지 못할 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예를 들면은 요즘에 뭐 돈 마케팅 비용 뿌려가지고 결국 그 가입자 모으는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술 한 방으로 그 사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은 돌 골라내듯이 네. 하나씩 골라낸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술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워렌 버핏보다는 캐시우드의 아이디어가 맞다고 생각.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스타일을 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계속 견지를 하되 여기서 껍데기를 걸러내는 예, 돌을 걸러내는 그런 작업만 하시면 되고 그게 힘들고 귀찮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신성장 ETF를 사시면 그걸 대행해 주는 수수료 조금 드리고 그걸 대행해 주는 사람들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네네. 하나는 워렌 버핏보다는 캐시우드가 더 바람직한 투자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짧게 좀 듣고 싶고 네네. 또 하나는 성장주 ETF라고 하는 것들이 네. 누군가가 바구니에 그 성장주들을 담는 건데 네네. 담을 때 네네. 진짜 잘 보고 담는 건지 네네. 아니면 시장에서 유행하는 관련주들을 담고 있는 건지를 네. 그걸 어떻게 알아내야 하나? 그러니까 그들 그들이라고 근데 그들도 이제 껍데기 있는 건 버리고 싶을 텐데 네네. 껍데기, 시총 크고 당장 껍데기들이 네. 오르는 경우들이 먼저 많잖아요. 우리 닷컴 버블 때 얼마나 많은 껍데기들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미래의 네이버가 될 만한 녀석을 골라야지라고 하면 그 네. ETF의 수익률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네. 담는 친구들이 그걸 깊게 보고 고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지금은 경제가 상당히 구경제는 늙어지고 이제 신경제가 떠오르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에 예, 그러니까 돈을 새로운 부가가치로 더 많이 집어넣으니까 네. 예, 결국은 이제 그 이 가치주보다는 그러니까 늙은 가치주보다는 떠오르는 어떤 성장주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돈이 일을 할 때가 투자가 될 때가 결국은 이런 성장주 쪽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개인이 보고 이제 투자하기가 이 시장을 스터디하기가 좀 힘들다. 근데 물론 이제 이프로님 지적하신 대로 이 리밸런싱을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적어도 개인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데 어떤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이 ETF를 운영하는 측도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그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꾸준히 수익률은 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ETF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말씀 주신 것들을 이제 쭉 이제 듣다 보면 결국 이제 좀 더 정보에 빠르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제일 확실한 정보라는 게 이제 그 회사 뭐 기업 내부에서 나오는 걸 텐데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방법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투자에 좀 더 초과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론에서 그 가장 확실한 초과 수익은 뭐 내부 정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범죄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내부 정보의 정의가 뭐냐면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이에요. 그러니까 non-public이라는 것은 미공개 정보죠. 그리고 material하다는 의미는 주가의 의미는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뭐 그런 건데 애널리스트가 기업 방문을 갈 때 이 non-public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근데 머테리얼한 거를 얻으면 바로 감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가는 보람이 어차피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non material information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정보를 모아서 자기가 아는 것과 막 조합을 짜짓기를 하다 보면 아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기업의 R&D 인력을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가 뭐 백그라운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네트워크 같은 걸 보니까 지금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신사업 정말 잘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 미공개 정보조차 못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뭘 갖고 할 거냐? 주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미공개 이 내부 정보라는 게 주가에 슬슬 새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힌트를 얻어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선행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비나 소재 같은 게 대표적으로 선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우리 기술과 경쟁하는 그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쪽 기술이 만약에 막 치고 올라온다 주가가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이런 주가로 한번 비교를 해봐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하나당 부가가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 좋은데 여기서 주목받는 분야가 이제 OLED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OLED는 뭐 어떤 면에다가도 유기물질을 증착시키는 거죠. 붙여서 거기에 전기를 통과시키면 빛을 발하는 자발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원, 즉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전이 된다. 그리고 평면이든 공면이든 뭐 아무데나 증착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어떤 것에라도 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색상 같은 것도 뭐 선명도 휘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좋다. 그래서 굉장히 뭐 꿈의 디스플레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3-4년 전에 이 나노 입자를 사용하는 퀀텀 닷이 이 유기물질을 사용하는 이 OLED의 대체제로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이 퀀텀 닷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그 나노미터라는 게 뭐냐면 10억 부대이잖아요. 그 나노라는 의미가. 네. 그러니까 아주 그 10나노미터 아주 작은 입자 뭐 그런 것들은 빛을 받으면 이제 파장을 내거든요. 근데 그 파장을 조절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근데 그거 파장을 조절하기 쉽다는 얘기는 다양한 색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입자에서 이렇게 분출되는 에너지가 퀀텀 점프할 수 있어요. 증폭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절전이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퀀텀 닷은 무기질이에요. 무기 소재예요. 그러니까 유기는 탄소가 있다는 뜻이고 무기는 탄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탄소라는 건 잘 깨져요. 접거나 구부리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접거나 뭐 구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점이 되게 많다. 그래서 관심은 많았는데 이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런 퀀텀 닷을 그냥 공기 중에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수분도 있죠. 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입자가 커져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나노 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물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그냥 방치시키면은 얘가 나노 입자의 성질을 유지하는 거는 17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그동안은 채택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주가를 봤냐면 그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라는 주가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유기 소재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주가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퀀텀 다시 무슨 문제를 해결한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 퀀텀 닷이나 뭐 OLED 같은 거를 주로 이 소형 패널에서만 했었거든요. 근데 52인치, 65인치 이 대형 TV에다가 이 퀀텀 닷도 그 자발광하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출시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퀀텀 닷이 문제를 좀 해결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퀀텀 닷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새 업체가 있어요. 네. 세계적으로 거기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는 주가가 계속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뭐지? 누가 한 거지? 생각해봤을 때 혹시 삼성전자가 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퀀텀 닷에 나노물질을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작은 입자. 그게 뭐냐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런 물질이에요. 이거는 티타늄을 산화시킨 거죠. 티타늄 녹이나 마찬가지죠. 그거 산화된 정도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근데 이 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게 빛을 잘 뿜어내기뿐만 아니라 이 전자라든가 전류 이런 걸 굉장히 전도성이 좋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소재로 연구되고 있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내부 정보를 삼성전자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부 정보를 주가를 보고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나노 입자를 이 디스플레이에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네. 그 표면은 더 이상 다이아몬드로 가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가공해야 되거든요. 입자가 세밀하기 때문에. 그러면 레이저로 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레이저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레이저의 기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는 미국의 코히런트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D 프린터가 레이저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이러한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부품이 모자란다. 그럴 때는 다품종 소량으로 그런 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생산하자 이런 수요가 많이 늘었죠. 근데 다만 지금 이 3D 프린터가 잘 정착이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소재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자잖아요. 네. 그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 입자를 갈아요, 실제로 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체에 좀 유해하기도 하고 환경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저는 사실 이 3D 프린터 소재 만드는데 관심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스트라타시스 같은 업체들이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아 얘네 안 되겠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나노 물질 하는 애들이 대체를 할 것이다. 차라리 나노 물질 하는 쪽으로 관심을 좀 바꾸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3D 프린터의 원료가 되는 그 파우더. 네네 그렇습니다. 야, 점점 이제 아주 전문 분야로 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과 공부가 왜 필요한지. 그럼 뭐 그 나노 입자가 이제 미래에 굉장히 뭐 여러 분야에 좀 쓰일 것 같은데, 그 중에도 또 뭐라고 그러죠? 왜 그래핀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한참 뉴스 많이 나오다가 요즘 조금 뭐 조용한 것 같은데. 그런 네. 것들도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래핀 업체들 그 주가 보면은 정말 좀 다 죽어 있죠. 네. 네. 이 그래핀 같은 나노 입자가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가볍고 내구성도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물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빈대떡을 굽듯이 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빈대떡을 크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작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나노물질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네.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핀을 포함해서 나노물질이 소개된 지가 이제 15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짧았다, 리서치가 부족하다.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소재가 나와서 이게 상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원래.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좀 어리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나노물질은 어디다 만들면 어디다 씁니까? 그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필요로 합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그 디맨드가 좀 있는 그런 쪽을 소개해드리면 일단 신재생 분야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광 패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아까 그 페롭스카이트라는 그 물질을 코팅하는 거죠. 예. 그러면 태양광 그 패널의 수명이 훨씬 길어져요. 그리고 이 효율이 높아지게. 예, 그렇죠. 효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페롭스카이트가 아까 빛을 잘 머금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페로브스카이트. 네네. 한주 한번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 빛을 잘 머금고 전도성도 되게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똑같은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전기의 양이 많아지겠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한국전력하고 유니테스트라는 업체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유니테스트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거든요. 예.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배터리 소재의 나노물질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자. 그러니까 지금 리튬 이온 전체 구조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예.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간에 분리막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리튬 이온이 그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전 방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씩 리튬 이온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저기 이 배터리의 수명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뭘 섞냐면 양극재에다가 리튬 말고 니켈이나 코발트 섞는 거죠. 예. 그러면 확실히 리튬 이온이 줄어드는 속도가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싸운다고요. 리튬하고 니켈, 코발트가 서로 충돌해서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배터리의 사이즈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번 충전했을 때 차가 오랫동안 달리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 좀 해결하면 하나 문제 생기고 네. 막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덴드라이트 현상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지의 벽에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벽에 붙지 않고 다른 리튬 이온 위에 붙는 거예요. 네. 또 그 위에 또 붙고요. 그러니까 마치 피노키오의 코처럼 막
저기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덴드라이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무 가지란 뜻이에요. 네. 나무 가지처럼 막 그 리튬 이온 그 이 저기 기둥이 생기는 거고 어, 결정, 그게 나중에 눈 결정처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분리막을 뚫어요. 그 폭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문제가 폭발성 아니겠어요? 전지에.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럼 액체로 하지 말자.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자. 그게 전고체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전고체는 확실히 안정적이다. 폭발성이 덜하다. 문제는 아, 이게 효율이 떨어지죠. 전도성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고체니까. 네. 예.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을까? 전도성이 좋은 나노물질, 그러니까 뭐 페롭스카이트라든가 그래핀을 거기다 섞어 놓으면 이 전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이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에도 이런 것들을 계속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밖에 그래핀의 어떤 높은 전도성, 내구성 때문에 초고속 통신망 소재, 요즘에 6G, 뭐 5G 이러지 않습니까? 그 소재를 그 통신 부품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재를 이제 이런 이 그래핀 쪽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3D 프린터 소재, 나노 입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 소재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핀은 이 반도체로 지금 못 쓰는 이유가 네. 너무 이제 그 전자 이동 속도는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전류를 차단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속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삼성종기원에서 종합기술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장벽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래놓고 그 높이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전기 전류를 통했다 안 통했다 이런 걸 그 사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노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하나씩 개발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거 어느 천년에 이 기술이 다 해결되는 거를 뭐 문제점 해소되는 걸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investment time horizon,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매력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시장은 분명히 열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젊은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좀 충분하신 분들을 네네. 위해서는 한번 사줘보고 교육시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어요. 자녀들한테. 지금 어차피 한 5년, 10년 안에 힘들 수 있으니까 네, 자녀 쌀 테니 그러니까 네. 20년, 30년 정도 보고 자녀들한테 그 투자를 그냥 한번 주라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보기에는 2, 30년은 너무 무의미하고요. 한 뭐 10년에서 한 15년 상태 그 안에서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거? 그래핀을 그래핀 그 기술을 갖다가 이제 주도하는 세계 다섯 개 업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없어요.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행이다. 다섯 개 업체가 대략 뭐 그중에 어떤 게 좀 뭐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뭐 어플라이드 그래핀 머티리얼스 같은 그런 몇 개 업체들이 쭉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지금 ETF는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섯 개를 섞어서 투자를 해보면 네. 얘네가 시장이 열렸을 때 이 다섯 개 업체가 다 동시에 망할 확률은 없어요. 아, 한두 개는 어쨌든 이 중에 나온다 이거죠. 네. 네. 아, 그거 괜찮네. 그래핀. 또 아까 무슨 말씀이죠? 나노 입자? 갑자기 뒤늦게 이렇게 열받을 수 있어. 지금 나 오늘 스터디하는 시간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돈 되는 얘기 해주신 시간이네. 예. 네. 아 그래핀만 한번 잘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런 정말 첨단, 첨단 이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시는 줄 몰랐는데 그 첨단 쪽만 보세요? 아니면 좀 전통 산업도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너무 이렇게 혁신 기술에 꽂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고 혹시 전통 산업 중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시멘트가 생각보다 이제 이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쌍용량회 갑신용량회 예, 뭐 그런 것들 이제 아시멘트 끝났죠 거기랑.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니까 정부가 결국 투자를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SOC 인프라 뭐 이런 쪽엔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이 대선 후보들께서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주택 공급 많이 늘린다고 네네네. 했으니까 시멘트가 좀 늘어날 거고. 근데 시멘트는 아시다시피 뭐 레드오션이 되게 심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그러니까 컨솔리데이션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뭐 건설사로부터 갑질도 많이 당하고 그 시멘트 가격 올리기도 되게 어려웠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조금씩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요가 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협상력이 확 바뀌거든요. 이런 예, 쪽 산업은. 예.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을 좀 올릴 수 있고 다만 지금 이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이 소재 가격이 좀 많이 비싸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멘트라는 거는 석회석을 부셔가지고 그거를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네. 소성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연탄으로 태우는 거죠. 태우는데 이 유연탄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수익성에 좀 방해가 됐었는데 앞으로 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익성이 더 빠르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시멘트 같은 레드오션에 있는 장기 투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이익 개선 추세를 한번 이벤트 삼아서 투자해 보는 건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유연탄 대신에 뭐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 이런 거를 저기 연료 대신해서 태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그동안 뭐 중국이라든가 뭐 동남아 같은 데다가 돈 주고 수출했었거든요. 근데 그쪽도 이제는 안 받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럼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네. 매립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태워야 되는데 뭐 철강 업체라든가 시멘트 업체는 열이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은 뭐 태울 수 있다. 근데 정부가 이런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받고 이 저기 원료를 연료를 거저 얻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연료를 태웠을 때 유연탄이 내뿜는 탄소보다는 폐플라스틱이 내뿜는 탄소가 훨씬 덜하다. 그러니까 네. 정부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석회석을 끓이는 이 시멘트 소성로에서요, 그 열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수소를 뜯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수소 경제에 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라든가 메탄에서 수소를 뜯어내는 데는 아주 고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철광석의 용광로나 시멘트의 소성로가 뭐 그 자체는 1000도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온인데 네. 그 열을 쓸 수는 없고 폐열을 써야 되거든요. 폐열은 온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폐열 정도의 온도로도 요 수소를 뜯어낼 수 있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그래서 촉매를 쓰는데요. 백금 촉매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를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페롭스카이트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활성화 돼서 약간 좀 뜯어내기가 쉽다. 그러니까 그 1000도가 아니라 뭐 500도에도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다. 뭐 예. 이렇게 가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 나노물질이 슬슬 상용화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시멘트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익 개선 폭이 있다. 그리고 친환경에도 기여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멘트가 말씀하신 네. 대로 우리가 어차피 버려야 할 것들 다 긁어 모아서 태우잖아요. 예예. 그럼 또 되게 친환경인데 그것만 태우는 게 아니라 막 석탄도 태우고 그러니까 야, 네. 니네 온실가스 많이 낸다? 이러면서 또 탄소세로 오히려 부과당하기도 하고 네네. 가끔 보면 탄소세 부과당하거나 하는 게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누가 정하는 건지 되게 궁금한데 너 탄소세 내. 너 예를 들면 테슬라 이런 경우에는 전기차 만드니까 착하다 오히려 하면서 탄소 수당을 주잖아요. 네. 그거 걷고 주고 하는 게 논리가 딱히 정해지지 않는 것 같은. 네. 아직은 시작한 들어. 단계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학규 교수님과 함께 오늘 여러 산업을 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어떻게 이 공부들은 다 하고 계시는지 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지난 뭐 한 9시간에 걸쳐서 쭉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이 많은 분야를 다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도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그 뭐 구글 같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제 찾아서 공부하는 그런 능력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뭐 모자이크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소한 정보들을 자꾸 모아 보면 뭔가 큰 그림이 보이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좀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럼 사실 공부하기는 참 좋은 환경인데 시절이죠. 뭐 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네. 막상 뭘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알려주리. 네. 근데 이제 검색하다 보면 자꾸 이제 뭘 검색해야 될지 좀 답이 좀 보이겠죠. 네.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계속 네, 검색해 나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저희 공부할 거리 던져주신 우리 김학규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이제 캐시 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그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했습니다.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